안녕하세요. 이번 이덴 플러스 나노 플루이드 X를 이용한 배터리 사례 발표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이번 발표는 배터리 공정에 대한 해석을 소개해드리며 해석을 통해 얻은 형상의 공국률에 따라 달라지는 유체의 흐름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발표에 앞서서 해석에서 사용한 이뎀과 나노플루이드 X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사용한 두 소프트웨어 모두 입자 기반의 솔버입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이뎀은 해석 대상이 고체와 유체의 성질을 모두 지닌 분체입니다. 반면에 배터리 내부의 흐름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한 나노플루이드 X는 해석 대상이 유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뎀은 뉴턴 방정식을 기반으로 각 입자의 궤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각 입자의 거동을 전체적인 하부로 합산을 해서 벌크 데이터의 거동을 예측합니다. 반면에 나노플루이드 X는 범용 CFD 솔버와 동일하게 나비에스톡 이케이션을 사용하고요. 각 입자로 구성된 유체의 거동을 모사하고 각각의 인접한 입자 간에 보관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요. 연속 체인 유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해석의 솔버로 해석한 예제를 다음과 같이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소프트웨어로 진행할 수 있는 배터리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급판 제조 공정은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정확한 양의 재료를 확보하신 후에 그 재료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 혼합된 물질을 코팅하는 코팅 공정, 그리고 코팅된 대상을 정해진 두께에 맞춰 압축시키는 캘린더링 공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배터리 공정 과정은 입자 기반의 솔버인 이뎀의 주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세 가지 과정 중에 캘린더링, 즉 프레싱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링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그 대상인 그 배터리 내부 급판에 대한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SEM 이미지와 같이 배터리 내부는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상은 이뎀을 통해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뎀에서 구현한 형상을 이용하여 다음 동영상에서와 같이 입자를 압축시키는 이러한 공정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SEM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먼저 쌓아 올리고요. 그 다음 그 상부에 플레이트를 생성하여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이러한 모션을 적용시켜서 압착시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만큼 플레이트를 이동시킨 후에는 플레이트를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트를 제거해서 스프링백이 적용된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통해 해석 결과물을 확인하신 후에는 이제 이 형상 내부에 생성되어 있는 빈 공간 또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 이후에 후처리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포로시티,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되었던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하고요.
대상의 전체 부피에서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극률, 포러시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 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의 후처리로 공극률을 계산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이 댐의 내부 기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해석 영역을 가상의 이제 영역으로 분할을 하고요. 각 영역에서의 입자 부피를 측정하고 이제 전체 모델의 부피에서 그 입자 부피를 빼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극률을 계산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그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동영상 보시게 되면은 숫자가 쭉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값이 계산된 공극률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입자 간의 오버랩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극률 대비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극률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덴파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덴파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입자 간의 오버랩을 고려한 공극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자 간의 오버랩 및 물성에 의해 변형된 입자의 부피, 질량, 그리고 크기를 고려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덴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후처리하는 방법 또한 앞서서와 동일하게 적용돼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해석 영역을 각각 가상의 영역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가상의 영역 단위를 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빈에서의 공극률 혹은 전체 모델에서의 공극률을 치수화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르추어시티, 유체의 흐름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르추어시티는 유체의 흐름성과 관련된 파라미터입니다. 유체의 시작단과 끝단 사이 최단 거리 대비 실제 유체가 이동하는 그 유로, 경로의 길이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값이 클수록 이제 내부의 경로가 굴곡이 매우 심하고 길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만큼 유체의 흐름성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토르추어시티가 낮다는 것은 내부의 유로의 이제 곡률이 거의 없고 굴곡이 거의 없고 직선에 가까워서 유체가 쉽게 흐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포러시티와 함께 배터리 성능과 관련된 요 토르추어시티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이덴파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이미지와 같이 히스토그램 형태로 후처리하여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뎀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구현하고 이제 후처리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그 유체의 흐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 입자 기반의 CFD 솔버인 나노플루이드 X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뎀과의 커플링 해석을 통해서 흐름성에 대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이뎀에서 생성한 입자 모델을 파이썬 스크립트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CAD 혹은 STL 파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노플루이드X에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석 모델을
진행한 후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해석 결과를 통해서는 이제 지금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입자 모델이 압축되었을 때와 압축되기 전 이렇게 두 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유체의 흐름성이 다른지 해석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해석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해석 구성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체 간의 이제 응집력 혹은 유체가 고체에 부착되는 이런 부착력 개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극률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압축 전과 후에 따라서 해석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 모델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닫힌 이 박스 형상의 이 입자 모델을 이렇게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솔리드 형상을 기준으로 상단에는 일정 부피의 유체를 생성했고요. 이 유체가 자중에 의해서 하단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린 유체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솔리드, 그러니까 이 입자 모델 하단 부분에는 또 프로브를 생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한 첫 번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해당 결과는 압축 전 입자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이 응집력과 부착력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는 총 4개의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첫 번째를 베이스 모델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모델을 기준으로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 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응집력 개수가 더 큰 상황일 때 해석 결과고요. 케이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착력, 이 솔리드에 얼마만큼의 유체가 부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개수에 대한 네, 그 값이 더 큰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4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변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컸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집력의 영향으로 유체가 조금 더 큰 액적의 형태로 물줄기 형태로 흘러내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번과 4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착력이 더 부착력과 관련된 개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입자 주변에 달라붙은 유체의 양이 더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하단에 잔여된 이 잔여 유량, 유체의 양이죠. 이 잔여 유체의 부피를 통해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앞서서 보셨던 애니메이션 결과에서 프로브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은 이제 케이스 1번과 2번의 데이터고요. 두 번째 열은 케이스 3번과 4번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열이 케이스 3번, 4번이고 마지막 열은 이제 모든 해석 케이스를 한 공간에 둠으로써 조금 더 값을 비교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플롯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브에서의 유량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두 번째 이행 같은 경우에는 각 시점에서 유체가 통과한 누적 부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케이스 2번하고 4번은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높은 해석 케이스예요. 지금 보시면 주황색과 요 보라색 케이스고요. 응집력이 높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유체가 좀더 빠르게 흘러내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빠른 시점에서 일정 값으로 수렴되고 이 기울기 또한 조금 더 가파르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착력이 높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동영상에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하단에 흘러내린 유체의 양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케이스 1번과 2번 대비 소량의 그 양이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유체의 부피는 5.60에 마이너스 5승미터 세제곱이고요.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유체가 아래쪽으로 전부 다 흘러내렸다라는 걸 그래프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압축 과정을 거친 입자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입자 형상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앞서서와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앞선 케이스 대비 이제 공극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케이스에 통과한 유체의 부피 혹은 요 입자에 붙어 있는 유체의 양을 좀더 보시면은 전반적인 경향은 이제 앞서서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유체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흘러내려가는 요 시간이 조금 길어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동영상이 움직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더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앞서서와 같이 그래프 데이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프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 1과 2의 유량은 초반 시점에서 거의 유사하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걸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케이스 1의 경우에는 공궁 내 잔여 유량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더 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3과 4의 결과는 이제 압축 전 해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전반적으로도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걸 확인 가능하세요. 네, 그 앞서서 압축 전, 압축 후에 대한 내용을 각각 따로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조금 더 비교하기 쉽도록 여러 개의 케이스 중에 하나의 케이스 3번에 대해서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프레임으로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재생한 동영상인데요. 우선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압축 전 모델이 훨씬 더 빠르게 유체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압축 전 모델이 상대적으로 공극률도 크고 그리고 굴곡 역시 적어서 그러니까 툴투시티 값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우측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압축 전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유량이 한꺼번에 훅 내려간 걸 보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압축된 모델에서는 일정 기간을 시간 동안 일정한 양이 쭉 점진적으로 흘러내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체가 흘러내린 누적 양 같은 경우에는 우측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한 유체의 누적 부피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자 내부의 공극과
유체가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면적 표면의 차이로 인해서 이 좌측 영역과 그 좌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접할 수 있는 면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달라붙는 양이 많아서 잔여 유량 흘러내린 유체 양이 적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압축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극이 적고 그만큼 접촉 유체가 입자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유체가 흘러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까지 그 나노플루이드 X로 커플링해서 해석한 결과를 쭉 보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작업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요. 이뎀을 이용해서 이런 압축하는 공정과 그리고 포러시티에 대한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해석 이후에 유체의 흐름성을 조금 더 시각화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나노플루이드라고 하는 CFD2를 같이 커플링함으로써 유체의 흐름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